160부터 350을 이용해서 대형 장미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전 아이템에서 장미꽃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만드는 과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꽁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한 겹을 만들었고요. 그럼 두 번째 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. 약 3cm, 3.5cm 정도 방울을 만들고 세로 풍선을 연결합니다. 두 번째 겹에 꽃잎을 만들 때 꽃잎의 길이, 고리의 길이를 잴 때는 접어서 앞에 만든 꽃잎보다 보리방울이 올라온 위치까지 확인하고 방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. 총 5개의 보리방울을 만들었습니다. 두 번째 겹까지 완성했습니다. 세 번째 겹을 만들 건데요. 세 번째 겹은 260으로 만들겠습니다. 꽃잎 뒤쪽에 연결해 줍니다. 260두 가닥은 정리합니다. 5cm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. 세 번째 꽃잎의 길이도 앞두 번째 꽃잎의 길이보다 약간 올라온 정도에서 길이를 맞춰주면 됩니다. 6개의 고리방을 만들어줬습니다. 뒤에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은 정리해줍니다. 세 번째 겹까지 완성이 됐고, 네 번째 겹도 26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주입구와 꼬리를 함께 묶고, 두 개의 고리방으로 만들어줍니다. 3개를 준비하고 연결합니다. 6cm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연결해줍니다. 6개의 고리방울을 연결해 줬습니다. 네 번째 겹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다섯 번째 겹은 360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360은 끝까지 불었다가 주입구랑 꼬리를 함께 묶어주면 됩니다. 절반을 알아 두 개의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세 세트를 준비하셨습니다. 약 6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고리방울을 연결합니다.
보리방울 6개를 만든 상태입니다. 쌍옆공을 한 개 더 연결해서 보리방울을 한 개 더 추가해서 총 7개를 만들어줍니다. 다섯 번째 겹의 꽃이 완성이 됐습니다. 여섯 번째 겹은 360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. 360을 총 8개 그려줍니다. 끝으로 네 세트를 준비합니다. 또 260 가닥은 정리해줍니다. 약 7, 8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자리에 두 플레이 네 세트를 연결해주면 됩니다. 총 8가닥을 연결한 모습입니다. 보리방울을 만들 때 앞손보다 약간 올라온 길이로 맞춰주면 됩니다. 총 8개의 보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고리방울을 만들 때는 중심 부위에 걸쳐주면서 연결하면 됩니다. 총 8개의 고리방울을 만들어줬습니다. 총 6겹으로 만든 대형 장미꽃이 완성됐습니다. 꽃의 크기는 대략 60cm 정도 됩니다. 남은 9가닥 중에 8가닥은 매듭지어 접니다. 8가닥은 매듭지어 정리하고 1가닥만 남겼습니다. 오이지 라인 그린으로 화이트 플러스 2단을 만들어줍니다. 첫 번째 세트는 퍼포프 왕복 2번으로 그려줍니다. 또 한 세트는 왕복 한 번으로 풀어줍니다. 355에서 바람을 빼서 그 선으로 연결합니다. 뒷받침까지 완성됐습니다. 장미 콧대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한 재료는 대담 파이프를 이용하는 라인입니다. 이 대담 파이프 같은 경우는 PVC와 알루미늄이 겹으로, 삼겹으로 되어 있어서 힘이 자유로우면서 그 형태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사용한 대감 파이프의 두께는 15mm로 중간에 19mm를 이용해서 끼워주었습니다. 받침에 파이프와 대감 파이프를 테이프로 우선 고정했습니다. 장미 대입 줄기는 가는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요술 풍선을 이용해서 감아주겠습니다. 약간의 바람만 불어줍니다. 테이프에 댄 상태에서 감아주면 됩니다.
그리고 끝나면 새로 살짝 바람 넣어준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 또 감아주는데요. 위쪽에 한번 불러주고 앞서 풍선 끝방으로 바람을 터트려줍니다. 감아주면 됩니다. 파이프 끝 라인에 5인치 파이프 클라스트를 끼워주면 됩니다. 12인치와 5인치 풍선으로 파이프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. 12인치는 9인치로 물어서 파이프 클러스터, 5인치는 4인치로 물어서 파이프 클러스터를 각각 준비했습니다. 5인치 3개로 쪼개기를 이용해서 6 클러스터를 만들어줍니다. 둘로 나눠줍니다. 쪼개기로 만든 6 클러스터 두 세트를 준비합니다. 260을 스틱에 끼워 12인치 안으로 넣어줍니다. 먼저 12인치 라운드를 바람을 불어줍니다. 12인치에 260을 넣어 잎사귀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. 잎사귀를 달 자리에 6 클러스터 볼을 달아줍니다. 대형 장미꽃이 완성됐습니다.